아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번에 유튜브에서 아주 야심차게 새로 내놓은 새 기능 최초 공개해 보겠습니다. 제가 최초로 공개한다는 건 아니고요. 기능 이름이 최초 공개예요.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말하자면 영화의 시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출연자 혹은 제작자, 뭐제 영상 같은 경우엔 제가 되겠죠. 그다음에 우리 관객들이 같은 시간에 영상을 재생시켜가지고 다 같이 보면서 채팅도 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. 일단 제가 미리 동영상을 제작을 한 다음에 예약을 걸어두면 유튜브에서 저한테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는 URL 링크를 하나를 줍니다.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뭐 SNS에다 올리든지 뭐 공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미리 알려놓는 거예요. 그리고 영상 업로드 예약 시간을 예를 들어서 7시에 걸어놨다고 쳐봐요. 그럼 6시 반에 한번 모든 분들에게 알림이 한번 가고, 그 다음에 업로드 되는 7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 알림이 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7시 되기 딱 2분 전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. 딱 7시가 되면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영상을 보는 거죠.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아마 뭐 큰일이 없는 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시에 영상을 시사하면서 세팅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물론 이 채팅 중에는 또 슈퍼챗도 여러분 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 영상 뭐몇 분이나 된다고 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물론 굳이 쏜다면 제가 또 막을 방법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기능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오늘 한번 해봤고요. 아, 이런 기능도 생겼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초에 업로드 될 때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채팅하면서 보는 거지,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일반 동영상과 똑같이 그냥 채널 리스트에 영상으로서 업로드가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같이 보면서 쳤었던 채팅은 또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나중에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손 조심하세요. 저도 이 기능이 막 새로 생긴 기능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떤 느낌일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잘 감이 안 오기는 하는데, 장점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채팅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소통도 가능하고 좀더 친밀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점. 그리고 단점이라면 글쎄요, 아직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, 제가 만약에 뭐가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이 자리에 못 오면 여러분들끼리만 채팅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, 그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 오늘 이거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고, 아, 요건 좀 좋은 것 같아요, 나쁜 것 같아요, 이렇게 의견 주시면은 제가 또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가끔도 써먹을 수도 있고, 혹은 에이, 다시는 못 써먹겠네라고 할 수도 있고, 정말 좋으면 정말 매일매일 써먹을 수도 있고, 그죠? 그거는 같이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, 기회래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할게요, 여러분. 뒤로 가세요.